농촌의 두 초등학교가 통폐합을 통해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. 관주도가 아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What sound is T? T sound, T sound, T sound. Someone new, Yvette. Yes. 초등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영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옆 교실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현악기인 우쿨렐레 연습이 한창입니다.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실은 발레 등 16개에 이르고 교재비를 제외하면 거의 무료입니다. 도시가 아닌 농촌에 이웃한 두 초등학교가 통합해 탄생한 영덕 야송초등학교입니다. 농어촌 지역 학부모로서 영어가 제일 간절했는데, 다행히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원어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그게 제일 만족스럽고. 당초 학급 규모가 각각 20개와 9개로 작지 않았던 두 학교의 통합은 교육청이 아닌 규모가 작은 학교 학부모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. 교육 당국도 163억 원을 들여 편백나무와 무공예 페인트 등 친환경 자재로 된 현대식 교사를 건립하고 21억 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적은 돈으로 밖에 강사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, 통합을 함으로써 그 통합 지원금으로서 가지고 좀 고가의 강사료를 지불하면서. 여기에 영향을 받아 이 학교 소속 분교 두곳 가운데 한 곳도 학부모 전원 찬성으로 내년부터 본교로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. 분교가 학생 수가 줄물에 이래서 학교의 어떤 시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제한을 풀고 이 야성 초등학교의 통폐합 때문에 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습니다. 학부모가 주도해 교육 당국의 지원으로 이뤄진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